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추천하고 있는 동탄 왕콜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제가 방금 턱걸이를 5개씩 4세트 했어요. 20개 했죠, 20개. 헤드폰을 뭐좀 하더라고. 운동을 좀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하지만 저는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고, 오늘도 출근을 했고.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아직도 50명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턱걸이 한번더 하겠습니다. 제가 턱걸이 했다고 했잖아요. 5개씩, 4세트. 밴드 없이 했습니다. 밴드 없이. 지금부터는 밴드 20을 써서 하겠습니다. 턱걸이랑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 진짜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20개 할게요, 20개. 바로 하겠습니다. 저 미용실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내일 아니면 월요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스쿼트 20개 마저 하고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죠? 세 세트 했나요? 아, 요즘에 제가 영어학원을 못 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위스키 앤 모르핀이라는 노래를 추천을 받았어요. 노래 너무 좋아. 아, 제가 요즘에 듀엣곡에 좀 빠져가지고 빠진다기보다는 갑자기 이게 듀엣곡이 너무 좋아서 듀엣곡 위주로 듣고 있었어요. 핑크의 러브 어쩌나 듣고 있는데 그것도 듣고 잤거든요. 그 전날 밤에. 다음 날 갑자기 위스키 앤 모르핀이라는 노래를 이제 추천한 노래 좋다고. 그래서 무슨 노래인가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봤는데 또 듀엣곡이야. 너무 노래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팝송 같은 거 좋은 노래 엄청 많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계속 가사 적으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제 책상인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다 지금 영어 알파벳 가사, 네, 이거 적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적으면서 계속 공부를 한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 이 영상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영어 선생님은 제 영상을 보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이번 달 안에 50명 밑으로 떨어지고 회사에서도 좀 이렇게 지금 요즘에 그 회사에서 검사를 좀 심하게 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면은 다시 영어 학원을 꼭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복근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배가 안 들어가네. 유산소를 안 해서 그런가. 아, 빨리 수영을. 정말 너무 수영이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수영의 소중함을. 이 수영을 다시 나가게 되면 일단 강사님들이 그대로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고요. 그리고 과연 그 25m를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뭐 가긴 하겠죠. 25m는 숨이 엄청 찰 것 같고. 아무튼 강사님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수영장이 안 하면은 계속 지금 거의 1년 닫도록 문을 다 닫고 있는 건데, 수입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다고 다른 수영장을 가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수영장도 상황이 똑같을 때는 똑같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운동 턱걸이 5개 하고. 와, 오늘 턱걸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진짜 영상 찍기 전에 턱걸이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 메모리님 이 영상 보고 계십니까? 메모리님, 저 진짜 턱걸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른손에 먼저 힘이 들어가서 이쪽을 먼저 올라가서 여기가 갑자기 확 당겼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쿼트 하겠습니다. 집에 먹지 않은 와인 세버가 세 병이나 있습니다. 회사 친구들 중에 양갈비를 먹는 모임이 있어요. 원래 다른 목적의 모임이지만 양갈비를 먹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양갈비를 먹는 걸 집에서 양갈비를 먹거든요. 저희 회사 동생 중에 한 명이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가 있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양갈비를 먹어서 좋겠습니다. 저 와인도 다 먹어버리고.
운동하겠습니다. 턱걸이 한 번 더 하고 스쿼트 한 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6일 일하고 힘든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전 이겨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극복해냈습니다. 해냈어. 나는 해냈어. 근데 턱걸이 너무 하고 싶다. 오리님 이 영상 보고 있나요? 턱걸이 하기 싫으세요? 하기 싫다고. 이씨 밴드 없이 하겠습니다. 다섯 개만. 20개 하겠습니다. 20개. 10개 더. 10개 더! 뭐 이렇게 잘 돼? 아, 근데 힘들다. 5개 더! 아, 못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